시작 믿겠습니다. 정말 치사하게 그렇게 세게 때리는데요. 그냥 맞아요. 빈맞은 빈맞은 거. 주름을 좀 피면 안 되지. 주름은 참아. 주름에서 피면 안 되지. 이게 완충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주름을 잡는 거지. 너무 석방이지? 일로 와 이제. 당신도 맞을 차례가 됐어. 일로 와. 나만 맞는 게 아니야. 손가락에 힘이 없네 어째. 제가 대신 때려드릴까요? 아이고. 장모님 회전기 장모님. 장모님. 그럼 이게 낫겠다. 아이고. 때리세요. 어떻게 저기까지 갔는지 이해가 안 가. 잘못해서 여기 때리기를 할걸. 골반 때리는데 이게 힘이 없잖아요. 내가 이렇게 손이 없어서. 그래도 이마 다 되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고 재밌는지 몰랐어요. 자, 사인은 어떻게 때리나 볼 거야. 동생은 그렇게 때렸는데. 다 가 때려야지. 눈이. 아니 아까 잠깐 영화 얘기 나왔. 네, 아니, 네. 그 러브씬 얘기가 나왔는데 현준주 씨. 네. 러브씬 작품 너무나 좋아요. 네. 러브씬이 좀 강렬합니다. 네. 어떻게 하시겠어요? 찌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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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그지. 작품 안 좋아도 무조건 해야죠. 아 작품성이 없어도 100일인데 우리가 이럴 게 아니야. 막상 우리 이병훈 씨께서 네. 영화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이 실제로. 아 진짜? 예. 에로봇을 입고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. 아니 근데 예. 딱 봐도 어울리긴 하네요. 옷 입는 신이 없는 영화. 네. 비디오 전문. 예. 영화 아니라 비디오 전문이에요? 비디오 전문? 그냥 극장에 간판 올리는 이런 영화 제작사가 아니고 네. 그때가 97년도인데 네. 일단 출연료가 1500만 원이에요. 어떤 거예요? 센 거예요? 그 당시에 업계에서는 뭐 업계에서는 근데 밤 시간 일주일이면 업계에서. 촬영이 끝난대요. 일주일이면 왜냐면 한 장소에서 찍으면 돼요. 그 한 장소 50 뭐 나간읍성이라는 데서 나간읍성 아주 네. 민속촌이면은 현대물이 아니고 시대물인가요? 아니 그럼요. 그러니까 사극인데 그때 제가 몸이 정말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얘기나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옷 입고 나오는 신이 거의 없어요. 아 우리 남서방하고 우리 그 한 박사님하고 광고 하나 찍으셨으면 좋겠어요. 남서방님은 맥주 광고 같은 거 주고 싶을 것 같아요. 아니 헤어리즈. 네. 얘는 수적으로 맥주로 전라도 깍지는데 왜 입질 진짜 들어올 수도 있어. 근데 중년에서 요즘 다 젊은 사람들 위주잖아요. 예. 광고가 예. 이렇게 젊은 스타들을. 그러니까 아니, 예. 저는 중년을 잡아야 돼요. 올림픽 때 예. 초대 손님으로 올림픽 성화봉송 올림픽 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글쎄 말이에요. 왜 입질이 없죠. 저 그다음 말씀. 아니 그러면은 이호 씨 말이에요. 네. 이호 씨는 어떤 저희 서방님하고 가까워요? 약간 함 선생님, 할병 선생님 부른데 장모님 이거 좀 이상해요. 저거 이상해 이렇게 얘기할 만한 다분해요. 약간 그런 끼가 보여요. 사격도 굴지도 않다가 그런 건 좀 얘기해요. 아 좀 이상한데요? 그냥 쑥 지나가는 거. 근데 이 장면에서 내가 좀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아. 우리는 애정어린 그런 거 있어. 지정어린 아니 무슨 차별화. 저희 남편도 무슨 차별화를 자기도 아니, 남편 사랑하고 우리 남편 우리 엄마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. 남편 많이 사랑하세요? 영상 편지라도 하세요. 사랑해. 남편 흉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썩 감싸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요. 우리도 이상해요. 저희도 이상해요. 이상해요. 아니 때로는 감싸고 싶고 때로는 또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. 아유, 네. 아유 알겠습니다. 아유 네. 두 분 예, 어디 나가셔가지고 커피라도 사드려야겠어요. 아 끝나고 머리 잠시 자 커피가 아니라 아니셔요? 저희는 안 써요. 저희 백년선님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남편을 처가로 강제 소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. 네. 그 저 사연하고요. 네. 사진을 장소간에 사진 올려주시잖아요. 특별한 걸 저희가 드리겠습니다. 뭐냐고요? 요 티셔츠를 드리겠습니다. 요거 딱 예. 백년선님 백심스?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제가요 예. 중계 방송하러 가면서 제가 그거 입고 갈게요 진짜.
아, 바로 오고요. 110으로 이거 금방 늘어나요. 아주 지금도 110. 바로 110 됩니다. 꽉 잡아도 돼. 110. 110 됐어요. 110 됐어요. 예. 이게 원단이 60수 늘어나는 건데. 요거 드려요. 오늘 요거 드려요.